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도내에서도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결 포근해진 날씨 속에 도심 거리도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가가 성당 가득 울려 퍼집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생각하며 두 손을 모읍니다. 강론에 나선 주교는 정직과 희생을 잃어버린 사회 지도층을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어리운 사람, 보잘 것 없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거다. 도내 각 교회에서도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찬양과 기도를 올리고 은혜와 평화가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뭐 경배 드리고 이제 기도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요즘은 또 나라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하루사이 포근해진 날씨 속에 시내 극장가와 상가는 성탄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연인과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크리스마스라서 엄마 아빠랑 아기 데리고 영화 보러 왔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좋네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끝자락에 맞이한 성탄.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넘쳐나기를 함께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거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기독교 신자 150여 명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AI로 고통받는 농가 등을 위해 기도하고 낮은 대로 임한 예수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거리 예배는 농성장 등 현장을 돌며 10년째 성탄절에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야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31일 저녁 9시 45분부터 풍남문 일대에서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축하 공연과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올해 타종 행사는 풍남문 종각보수로 불가능하지만 건물 외벽을 대형 스크린으로 꾸미는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새해 카운트다운과 타종 퍼포먼스는 열릴 예정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농생명허브로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인데요. 농협대학이나 금융대학원 등이 첫 번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농협대학교. 전국 회원농협에 취업을 희망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4년제 대학입니다. 500명의 학생과 수십 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제법 규모 있는 학교입니다. 작지만은 강한 대학으로서 농협이나 축협의 그 협동조합 경영을 담당하는 그런 직원들을 양성해서.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당장 이전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농협대가 수많은 농업연구기관이 밀집한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과의 산학연을 통해 상호 간의 큰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곳 농협대학뿐 아니라 카이스트의 금융대학원도 유치해 혁신도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8월 한국식품연구원을 끝으로 14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는 만큼 관련 기관의 추가 유치가 시급합니다. 먼저 농업 쪽으로는 국립농업치유원과 간척지 농업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금융 쪽에서는 전북금융센터를 건립해 카이스트 또는 농협과 대학원 과정에 아카데미 설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 이전 기관과 전북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24개 과제 형태로 도출했기 때문에 이런 과제 중심으로 이 밖에도 지방행정연수원과 연계한 전세계 개발도상국 지방공무원 연수센터와 전기안전공사와 연계한 전기안전실증단지, 국토정보공사와 손을 잡은 공간정보 스마트시티 구축도 해볼 만한 사업의 하나로 꼽힙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의견 수렴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까지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오는 28일을 전후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교육부 발표 결과와 시도교육청들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국정교과서 폐기와 이준식 교육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시도교육감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재생 용역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